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에서 가까운 공장 할 만한 거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2차선 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오늘 매물이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인근의 공장 지대이기 때문에 소음은 상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바로 우측편에 있는 공장입니다. 일전에 그 공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데 큰 공장을 옮겼습니다. 큰 공장으로 옮겼고 요거는 또 매물로 쇽 나왔습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은 386평이고 건물은 지금 보면 2층 건물입니다. 2층으로 된 건물이라서 아래 위 다 합쳐 가지고 293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293평, 바닥 면적이 이제 147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 보면은 바로 우측편에 합병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정화조가 설치되어져 있고 상수도 들어가 있고요. 오수, 자, 요 밭, 꽃밭 있죠? 요거는 아닙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물용 승강기가 앞에 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있고,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차단되는 관계로 좀 어둡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활용을 했는 것 같고, 그 다음 호이스트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저 앞에 호이스트 보이시죠?
호이스트가 달려있다. 2.8톤 정도 되겠네, 호이스트. 그죠? 2.8톤짜리 호이스트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2.8톤짜리입니다, 호이스트. 자, 1층 봤습니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승강기가 있는 거지. 저 앞에 공장이 평당 200만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오늘 19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층, 2층으로 되어진 공장입니다. 쭉 보이시죠? 이것도 공간이 있고. 자, 나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층입니다. 자, 다시 외부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2015년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6년 된 건물에 보면 됩니다. 6년. 자, 여부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큰 문이 있네. 청구는 사무실 가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환풍기도 있습니다. 여기 환풍 시설. 뒤에 미 있다. 미 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뒤쪽에 묘가 있습니다. 이거 치울 거 많네. 뒤쪽에 이거 판넬 찌꺼기가 많다. 나중에 치워야 될 것 같다. 에이, 꽃밭 조성 잘 해놨다. 자, 요거 뒤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이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그 대구서 거진 출퇴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요 넘으면 바로 낙동강 대교거든요. 대구에서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지목이 지금 창고 용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장 용지로 요거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전부 다 장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창고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배수로까지 다 해놨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근에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대구 출퇴근이 가능하고 2층으로 된 공장이다. 왜 또 지목을 갖다가 왜 창고 용지로 해놨지? 장으로 바꿔놓지. 저쪽 쿵쿵거리는 거 프레스 공장인 것 같아. 소리가 들리죠? 자, 여기는 이제 좌향은 동남향이고 2차선 도로 적혀 있고요. 전기, 상수도, 대구서 출퇴근 가능하고 접근성 최고고 투자가치 높은 공장지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현장 방송을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 위성지도를 보면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 카카오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오성리에 있는 광영 상거리에 있는 창고 공장 할 만한 건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낙동강 예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서 예대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우리 공장에서 자꾸 땅 판다 그죠? 우리 공장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대구까지는 약 15분, 20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 20분 소요된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서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다 대구서 주택을 하시기 때문에 낙동강 대교가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바로 우회전 털어서 바로 우회전 좌회전 하면 바로 오늘 메모까지 슝슝슝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양산 거리에서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좌회전 바로 오늘 메모까지 슉 들어옵니다. 찾기 아주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공장 지금 현재 메모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이 정남향이고요. 정북이고 정서향이고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저 공장 건물은 앞에 지금 공장이 지금 한동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없어요. 그냥 그래도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의 창고 공장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 사진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그 유명한 낙동강 대교입니다. 여기가 낙동강 대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자, 이곳이 대구광역시 보이죠? 대구광역시입니다. 청서 계대 기준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우리 공장까지 창고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우회전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낙동강 대교입니다. 자, 다음 것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그래서 대구서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이제 성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구 도로면 이렇게 우회전 해가지고 광양산 거리 쭉 돌아가지고 그죠? 돌아가지고 바로 좌회전 가면 바로 오늘 매물로 여기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찾기 쉽죠, 그죠? 자, 그리고 접근성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스로 보면은 그래서 대구서 돌아오시면은 여기 2차선에서 이것도 2차선입니다. 2차선 접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섬리 796-1번지입니다. 796-1번지. 자, 지목은 창고 용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장 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지 면적은 1277제곱미터 약 386평입니다. 또 그리고 추가로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 우리 공장 좌측편에 꽃밭이 있는데 일부 53평은 이 공장에 딸려있는 부지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요. 자, 뭐 당연히 뭐 공장 설립 승인 되니까 참고 같은 이런 거 지었겠죠. 그죠? 자,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건물은 1층은 지금 일반 철골 구조 484.5제곱미터 약 바닥 면적이 몇 평이고 148평 정도 7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2층도 지금 일반 철골 구조 판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건물은 지금 보면은 총 지금 그 용적 유리 969제곱미터 그러니까 293평 정도 되어져 있다. 연면적이 다 이래 보시고 건물의 높이는 약 11m 정도 됩니다. 11m.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창고 건물은 바닥 면적이 147평이고 아래 위로 2층 다 합쳐가지고 연면적이 969제곱미터 그러니까 293평 정도 되고요. 청고는 11m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일자를 한번 볼게요. 사용 승인 일자는 지금 보면은 2015년도 11월 20일 약 한 6년 정도 된 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6년.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년 정도 된 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창고 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저 용도 변경해서 공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